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허약한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쇠뜨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쇠뜨기는 소가 잘 뜯어먹는 풀이라는 뜻으로 유래가 되었고, 영양줄기는 문형이라 불리웁니다. 또한 줄기의 포장항이 뱀의 머리 형상과 매우 비슷하다 해서 흔히들 뱀풀이라고도 부르며, 생식줄기는 붓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붓꽃이나 필구엽이라 합니다. 서식장소는 이처럼 강가나 냇가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시골 논밭두렁의 양지바른 풀밭에도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국내에는 개쇠뜨기와 물쇠뜨기, 개속쇠, 좀속쇠 등의 8종이 분포해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쓰고 서늘한 편으로 간과 위 대장에 작용합니다. 쇠뜨기 실험 내용에는 토끼와 개에게 정맥주사하면 혈압을 하강시키고 반사성호흡과 흥분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혈압저하작용이 있었고, 소량의 신선한탕제는 적출한 개구리의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켰지만, 대량을 사용하면 수축력을 억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는 혈당강화 작용으로 쇠뜨기로 당뇨병을 치료한 예가 있었으며, 치질 및 자궁출혈인 경우에 지혈제로 썼다는 보고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쇠뜨기를 호세텔이라고 해서 특히 골다공증에 대해 영양보충제의 하나로 차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쇠뜨기의 풍부한 칼슘은 골격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몸의 전반적인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뼈가 약하신 노인들의 뼈질환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을 조절해줍니다. 또한 신경의 자극 전달 작용을 유지시켜 심장 박동의 유지에 관여하기도 하며, 칼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발저림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쇠뜨기를 칼슘 복합영양제로 취급할 정도로 골다공증 환자들이 골밀도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많이들 즐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쇠뜨기는 남성들 정력에 좋다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뱀풀이라고 해서 남자의 쇠퇴한 양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쓰여왔고, 천연 자양강정제로 발기부전을 치료하며 부족해진 정력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쇠뜨기에는 정력을 강화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발기부전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고, 뼈를 강화해서 부족해진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력이 감퇴되는 40대 이후 중장년층의 사람들이 먹으면 좋고, 호르몬 분비 촉진과 양을 늘려 쇠약한 정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력이 약해질 경우에는 3-4월경에 줄기나 꽃대를 채취해서 소주에 3개월 정도 담궈 두었다가 잠자기 전에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문 의학 박사는 쇠뜨기를 술을 담궈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쇠뜨기를 그늘에 말려서 잘게 가루내어 한 번에 3-5g 정도를 뜨거운 물에 타서 하루 3번씩 먹어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체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쇠뜨기를 먹으면 힘을 빠르게 낼 수가 있고, 번뜩이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현재 많이들 즐겨 먹고 있으며, 실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쇠뜨기는 아주 작은 식물이지만 일명 뽀빠이라고 불리는 시금치보다 무려 110배나 많은 칼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하게 용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큰 병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쇠뜨기만을 몇 개월 동안 과다 편식으로 인해 병을 얻은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초인들이 올린 식물자료들을 보면은 효능은 아주 거창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상세하게 잘 안 다루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사용 시에 이 식물이 정말 자기 체질에 적합하고 도움이 된지를 먼저 잘 따져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쇠뜨기는 과다 복용 시에 칼슘 과부하가 생겨서 조직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석회화가 일어나거나 결석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병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쇠뜨기의 에키세트린이라는 성분은 독성작용이 있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며, 폐의 염증과 기능을 소실시키는 폐진증이 발생하기도 하니 아무 대책 없이 막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쇠뜨기는 성질 자체가 매우 서늘한 편이어서 열이 많은 사람이 먹었을 때 열증을 풀고, 암세포 억제와 혈관질환 및 지혈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쇠뜨기는 생식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영양줄기인 꽃대는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채취한 것은 물에 깨끗이 세척한 뒤에 1시간 정도 햇볕에서 물기를 말린 다음에 다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3-5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또는 살짝 데쳐서 말리기도 하는데 이때 녹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잘 건조된 쇠뜨기는 3-5g 정도를 팔팔 끓는 물을 4-500cc 정도 붓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씩 마시면 됩니다. 쇠뜨기는 풋내가 나서 간혹 녹차나 박하잎을 섞어서 함께 마시기도 하지만 맛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쇠뜨기차는 매우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스기나차라 해서 널리 판매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